아니야. 왜 이러세요? 나 살본부장 좋아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아직 너무 못 잊었어.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마음 주지 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결혼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 너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야. 결혼하고도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뭐라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 나 미쳤어! 네가 설본부장 좋아하는 거 보니까 눈이 확 돌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한테 마음을 줘. 너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긴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날 먼저 떠난 게 누군데요? 그럼 나 평생 구본부장님 그리워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 상대가 설본부장이라면 더더욱 안 돼. 내가 구본부장님 처남을 좋아한다니 잠깐 이성을 잃으신 모양인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니야. 내가 하는 말 다 진심이야. 나 아직 너... 그만하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런 헛소리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오늘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다녀! 여기 시식용 음식에 고추장을 좀 더 넣어주세요. 빨간 색상이 더 잘 부각되게. 네, 알겠습니다. 아, 강단이 얘 화장실 간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본부장님. 세라 씨. 멘트 준비는 다 됐어요? 네. 드디어 오지고추장 방송이라니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세라 씨 앞으로인데요, 뭐. 잘해주리라 믿어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 참. 이거 제 멘트인데 주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해봤거든요.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강단 씨. 어딜 갔길래 이렇게 늦게 와?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강단희 씨, 방송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괜찮아요, 강단희 씨? 네, 괜찮아요. 강단희 씨, 이거 세라 씨 멘트인데 수정할 거 있는지 한번 볼래? 이 부분에서 유기농 옷이라는 걸 좀 더 부각시켜주면 좋겠는데. 강단희 씨.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참, 아까 피디님이 샘플 좀 더 갖다 놓으라 했는데 저 샘플실 좀 다녀올게요.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아니요, 몇 개만 들고 오면 되니까 혼자 다녀올게요. 왜 저러지 갑자기? 빨리 멘트 좀 봐주세요. 저 연습해야 돼서요. 아, 네. 네. 이 부분에서 유기농 옷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시고요. 혼자 먹으면 밥맛 없다고 누가 그랬어? 꿀맛이냐? 꿀맛? 어르신, 식사하세요? 전에 왔는가? 참, 오늘이 오지고추장 방송하는 날인 거 알고 있지, 자네도? 아, 그럼요. 창리에서 그거 모르면 간첩이죠. 자, 안 그래도 이따 밤에 그 마을에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어르신도 앉으시고 오세요. 알았네. 자네 점심 먹었나? 아직 저님은 같이 하지? 아이, 그러신도. 아니, 점심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요? 아까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못 먹었어. 애미가 밥도 안 차려주고 손도 놓은 거 하러 가는 바람에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사월 엄마가 지금 어르신 밥 챙겨줄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연애 사업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연애 사업이라니? 3월 엄마 며칠 전에 읍내 갔다 왔죠? 아, 글쎄 서울 양반이랑 데이트를 했다네요? 뭐야? 데이트? 응! 아, 게다가 아까 오는 길에 봤는데 3월 엄마랑 서울 양반이 텃밭에서 얼굴 맞대고 아유, 그냥 남자시여서 정말 아이 거의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게 정말이야? 응! 아, 저만 본 게 아니라요. 아, 재미 엄마랑 영수 엄마도 봤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겠죠?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쑥덕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 3월 엄마 오면 어르신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장님도 와 계셨네요? 왔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이장님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신대요? 밭에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나 보지 뭐. 네. 언니, 또 식사하셨어요? 도라님? 아까 저 점심 때에도 두 그릇이나 드셔놓고, 게다가 제가 옥수수까지 쪄드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또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요새 날이 더워서 그런가 배가 빨리 꺼지잖아. 어쨌든 저 옷 갈아입고 와서 치울 테니까 두세요. 어머니 자꾸 왜 저러시지? 진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어머니같이 정정하신 분이 치매는 무슨... 예미야. 예,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다. 오늘 선도 농가는 잘했어? 네. 저기 서울 아저씨가 농사에 재미를 들이셨는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맛이 나네요. 보람도 있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모자는 샀어? 실은 이거 서울 아저씨가 선물 준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 데려다 준 거 고맙다고요. 그래? 근데 언니,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다, 쉬어라. 저기 오늘 아가씨 방송 보고 주무실 거죠? 어디 고추장이요? 봐서? 잠 오면 그냥 자고. 이상하네. 오늘 왜 저러시지? 안수야, 이제 애미를 놔줄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애미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어머니가 붙잡았어요. 순애가 안 간다 그런 거죠. 애미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나도 그동안 애미 제가 시키려고 몇 번을 마음먹었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머니. 순애 보내기 싫으시죠? 서울 양반 더없이 좋은 사람이라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때가 왔지 싶은데 왜 이리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인지. 날 더워가지고 그냥 고추 농사 다 망. 저 남자가 삼월 엄마하고 정만난 남자잖아. 세상에. 아니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여자가 그 외간 남자랑 그게 뭔 일이 돼. 마침 집에 계셨네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엔 내가 좋은 말로는 못하겠고 지금 동네에 삼월 엄마하고 대개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알고 있는 모양이네. 아니, 내가 각기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당신 삼월 엄마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이봐요. 그 말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선생님 인생을 망쳐요? 그거 긴 말할 거 없고 조용한 마을에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만 우리 동네를 떠나주시오. 뭐라고요? 아니 떠나라뇨.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때문에 3월 엄마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만약 그쪽이 안 가면 3월 엄마가 여기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쪽 때문에 3월 엄마가 피해를 봐야겠어요? 그럼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난 이만 갑니다. 경철 씨가 그쪽이랑 잘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면 말씀 잘해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공주를 좀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요. 네, 저예요. 공주 씨, 몸은 좀 어때요? 입덧은 괜찮아졌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예요? 아직 공주일지 왕자님일지 몰라서 흰색으로 샀어요. 마음에 들어요? 가져와서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내가 우리 아기 생각하면서 산 건데. 경철 씨, 공주 엄마랑 아직 서류 정리 안 됐다면서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좀 전에 공주 엄마 만났어요. 그 여자가 공주 씨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요. 내 과거 깨끗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만약 그 여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 해도 어차피 그 사람한테 유책사유가 있어 금방 서류 정리 될 거예요. 저 경철 씨한테 그런 설명 들을 이유 없고요. 제가 오늘 나온 건 공주 엄마가 나보고 경철 씨가 나랑 합친다 그러면 말 좀 잘해달라던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나서요. 공주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고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 안 오게 해줘요. 그래요. 내가 더 신경 쓸 테니 이혼 서류 정리할 때까지만 제발 나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이혼한다 하더라도 공주는 여전히 엄마 찾을 거 아니에요. 공주 엄마는 아예 공주를 데려다 키우고 싶어 하던데 그럼 두 사람이 합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공주 씨? 어디 아파요? 아무튼 우린 답이 없어요. 이만 가볼게요. 공주 씨, 왜 그래요? 아, 배가... 공주 씨!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기 괜찮아요? 심장 소리 들리시죠? 다행히 아기한테는 아무 문제 없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산모도 아무 이상 없는 거죠? 네. 임신 초기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간혹 아랫배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모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통증이 계속되면 유산의 징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유산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조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검사는 끝났으니 산모분 정리되는 대로 나오세요. 우리 아.
아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못난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아가. 그만 가요. 홍주 씨, 우리 이제 이러지 마요. 이 작은 아기가 저 힘드니까 봐달라고 이러는 거 보세요. 그냥 나 받아줘요. 아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요. 네? 어? 펜시 왔네? 정신 없지? 네. 방송 전에 체크할 게 엄청 많네요.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고추장 방송 구경하러 가려던 참인데 우리가 응원해 줄 테니까 다니 씨 힘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봐. 다들 가시죠. 나, 너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야. 결혼하고도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어, 강단 씨, 여기 있었어? 여긴 왜 오셨어요? 아, 너 없어져서 어디 갔나 한참 찾았어. 제가 가긴 어딜 가요. 마지막 체크할 것들 적어놓은 거 가지러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오늘 방송 끝나고 보기로 한 약속 안 잊었지? 네. 근데 뭐 하려고 그래요? 아, 그 미리 말하면 재미없고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야. 어? 구본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아, 이제 퇴근하려던 중이었어요. 전 그럼 스튜디오에 먼저 가 있을게요. 그럼 퇴근 잘하세요. 설본부장. 두 사람 어차피 안 될 건데 강다리 씨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만 마음 접어요. 매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우리 두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어차피 장모님이 아시면 두 사람 허락 안 하실 거예요. 괜히 감정 키워봤자 강다리 씨만 상처받을 거 불보듯 뻔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마시고 신경 꺼주시죠. 아이고, 덥다. 어, 공주 좀 어떻노? 울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네요. 아휴, 애한테 이게 무슨 못할 짓이래요. 아이고, 그래 말이다. 아, 어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도 마음을 잡을 거 아니가. 저 왔어요. 어이, 야, 윤재야. 좀 만나. 너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아, 얘기할 게 좀 있어서요. 삼촌은요? 오늘 야간 근무라서 일하러 나가셨어. 아, 네. 저 어제 저희 고모님 임신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 난 혜리가 알고 있길래 너도 아는데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줄 알았지. 그나저나 고모님이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던데 숙모 나타나신 것 때문에 그러신다면서요? 어, 맞아. 아유, 공주가 지 엄마하고 같이 살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선생님이 어디 키울 엄두나 내시겠어. 그래도 삼촌은 책임지겠다 그러셨다면서요? 아, 책임을 지도 서류 정리가 돼야 책임을 지지. 지금 저 공주 엄마하고 이혼서류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너 그 삼촌 지금 골치 아파 죽을락 한다. 아니, 삼촌 아직 이혼서류 정리 안 하셨어요? 그 매번 한다 한다 하다가 여태 못 하셨대. 아, 이혼을 해야 선생님하고도 일이 진행될 긴데. 아, 글쎄 공주 엄마가 합의 이혼해주는 대신에 공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단다. 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글쎄 말이다. 뭐 안 돼, 엄마. 뭐, 법으로라도 해결해야지, 뭐. 법정 다툼까지 들어가면 시간도 걸리고 골치 아파질 텐데요. 아휴, 그래 말이다. 형님. 아니, 자네 여긴 왜 또 왔어? 아까 공주 우는 거 보고 가서 마음이 안 좋아서요. 잠시 얼굴이라도 보러 왔어요. 어머, 너 윤재 아니니? 오랜만이다, 얘. 아, 네. 오랜만에 뵙네요, 숨어. 그래, 넌 여전하네. 공주, 이제야 겨우 잠들었어. 깨우지 말고 오늘은 그냥 가. 아, 네. 그럼 경철 씨는요? 서방님도 지금 일하러 나가셔서 집에 안 계셔. 그러잖아, 자네. 공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면서?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갈 생각을 해? 저기 숙모, 오신 김에 저하고 잠시 얘기 좀 해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나야 그냥 지냈지. 그나저나 결혼했다며. 혹시 그때 대학 후배라던 아가씨랑 결혼한 거야? 아, 그 사람은 아니고요. 그보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참 면목 없네. 그땐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집을 나가긴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집 나가고 후회도 많이 했고. 숙모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이제 와서 공주를 데려가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촌이 숙모도 없이 혼자 고생하면서 공주 키운 거 잘 아시잖아요. 삼촌도 이제 겨우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숙모가 이러면 삼촌도 새 출발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시고 그냥 이혼 합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경철 씨한테 이혼 합의해주는 대신 3개월 만이라도 공주 데리고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어. 근데 왜 하필 3개월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사정이 좀 있어. 어쨌든 더도 말고 딱 3개월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니? 그러지 말고 윤재 네가 네 삼촌한테 말 좀 해보면 안 될까? 3개월이면 긴 시간이에요, 숙모. 그때 가서 공주가 숙모하고 못 떨어지겠다고 하면 공주한테는 또 다른 상처 아니겠어요? 그냥 가끔 밖에서 공주 만나세요. 갑자기 공주 태놓고 삼촌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공주한테도 안 좋은 영향만 줄 거예요. 요즘 무더위로 잠도 못 들고 입맛도 잃으셨죠? 저희 봉주르 회사 선보이는 또 하나의 TV 상품, 바로 장미를 유기농 오디와 국내산 태양초의 만남, 봉주르 오디 고추장입니다. 오디 고추장은 칼칼한 맛과 더불어 오디청의 달콤한 맛이 조화되어 맛과 영양까지 챙긴 수제 고추장인데요. 그럼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역시 맛이 끝내주네요. 정말 저 혼자 먹기 아까워요. 야, 역시 이 시간대는 마의 시간대라니까요. 네? 아니, 방송 시간 절반이 지났는데 콜수가 오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게. 설본부장님이나 강다혜 씨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망이 크겠어. 역시 심야 시간대라 그런지 주문수가 그리 많지 않네요. 그러게요. 오디가 항상 효과에 뛰어난 거 다들 아시죠? 건강에 좋은 오디와 고추장의 환상적인 콜라보. 바로 이 오디 고추장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입맛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상담원 연결 가능하니 전화주세요. 강단 씨, 우리 저번에 했던 말 기억나지? 매출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상품 만들어 파는데 의의를 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상 좀 펴. 나보다 본부장님이 더 죽상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 자, 이제 괜찮지? 어, 사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갑자기 콜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저기 보세요. 어, 뭐야? 콜수가 왜 이렇게 상승했어?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 강단 씨, 지금 콜수 보고 있어? 네. 주문수도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전화 연결이 어려우시면 자동 주문으로 전화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저희 오디 고추장은 수제로 만든 제품이라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으니. 어, 사장님,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그래프 좀 보십시오. 매출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네요. 어, 저 이대로 가다가 이거 혹시 매진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설마요.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곧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매진이라니. 강대희 씨, 봤어? 곧 매진된대. 네, 봤어요. 대,
됐어. 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설본부장이 제대로 한 건 해냈네. 지금 주문이 폭주하는데요. 자동 주문 전화로 거시면 보다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 강다희 씨랑 설본부장이 난리 났어. 두 사람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요? 언제 화해했대? 아무래도 핑크빛 기류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시간대에 매진이라니. 정말 기대도 안 했던 일을 해냈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매진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너무 기쁘네요. 이게 다 세라 씨 덕분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설부모장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덕분이죠. 아유, 겸손하기까지. 이러니 내가 세라 씨를 안 좋아할 수가 없네. 근데 사장님, 아까 스튜디오에서 설부모장님이랑 강다니 씨 보셨어요? 두 사람 스킨십까지 하면서 엄청 친해 보이던데.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방송 잘 되니 기분 좋아서 그랬나 보죠. 그건 그렇지만 직원들도 다 있는데 설본부장님이 그러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에요. 아,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강다희 씨는 이번 방송 끝나고 나가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 앞으로 더 볼 일 있겠어요? 하기야, 그건 그렇죠. 아, 우리 그때 방송 끝나면 설본부장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죠? 내일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건 어때요? 네, 저야 당연히 좋죠. 그래요. 그럼 내가 동탁이한테 말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매진이라니. 이 시간대 방송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네. 쪽방 안 차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야, 내가 사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도 안 되더라. 아무래도 우리 동탁이가 한 건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래. 다녀왔습니다. 구서방 왔어. 오늘 본가 다녀왔다며. 네.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민재 씨, 오늘 어디 고추장 방송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말도 마요. 매진된 거 있죠? 매진이요? 네, 주문 폭주돼서 상담원 연결까지 지연되고 난리 났었어요. 저 했어요. 엄마, 오늘 오디고추장 매진됐다며? 그 시간대에 매진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동태이가 그걸 해냈네. 아이고, 우리 장손이 큰일 했구나. 내 이 녀석이 언젠가는 제대로 큰일 할 줄 알았어. 근데 왜 동탁이는 같이 안 들어와? 아, 뭐 정리할 게 있다고 나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럼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올라가 볼게요. 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오빠가 저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오빠야 이번에 운이 좋아 그런 거고. 윤재 씨야, 이제까지 히트 상품 낸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처남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아, 맞다. 집에 갔다 온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 안 그래도 숙모 연락 전화하려고 갔는데 때마침 집에 숙모가 오셔서 내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고모랑 작은아버님 사이 방해 안 한대요? 알아듣게 얘기했으니 앞으로 어쩌시는지 두고 봐야죠. 어쨌든 그분 진짜 너무하네요. 아, 집 나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런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또 윤재 씨가 한마디 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오빠는 혼자 마무리할 일이 많아서 늦게 오나? 강다희 씨 회사 나가서 오빠 혼자 힘들겠다, 그죠? 강다희 씨 다시 회사 나왔어요. 네? 아니, 왜요? 처남이 다시 나오라고 설득한 모양이에요. 아니, 오빠는 왜 자꾸 걔를 회사에 불러들이는 거래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한동안 사이 안 좋더니 그새 또 화해한 건가? 혹시
오늘 강다니 씨하고 축하 파티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강다니 씨, 정말 고생 많았어. 본부장님도요. 그리고 매진된 거 축하드려요. 축하는 강다니 씨가 받아야지. 어디 고추장, 강다니 씨가 기획한 거잖아. 본부장님이랑 같이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매진까지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 봐, 내 말 듣고 회사 다시 들어오길 잘했지? 네. 네? 본부장님! 두 분 같이 계셨네요. 네. 근데 세라 씨 아직 안 갔네요?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어쨌든 세라 씨,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맞아요. 진짜 고마워요, 세라 씨.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두 분이 고생하셨죠.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저도 뿌듯하네요. 축하드려요, 본부장님. 축하는 다 같이 해야죠. 두 사람 고생했으니까 조만간 내가 한턱 쏠게요. 네,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아, 이제 가셔야죠? 우리 같이 나가요. 아, 강다니 씨하고 나는 마무리할 게 남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돕고 갈게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면 되는 일이니까 세라 씨는 얼른 가요. 피곤할 텐데. 아,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가볼까? 근데 어디 가는 건데요? 따라와 보면 알아. 잠시만, 나 가방만 챙기고. 스튜디오 정리도 다 하고 나왔는데 뭘 더 마무리한다는 거지? 여긴 왜 온 거예요? 이리 와봐. 여기 앉아. 저기 하나만 약속해줘. 뭘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강다니 씨가 여기 앉아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절대 자리 뜨지 말고 여기 끝까지 앉아있어야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강단 씨, 이젠 내 맘 받아주면 안 될까?